들어오는 거는 인연이 이제 연결되니까 끌리니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다가가는 모양이 그런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모양이죠. 이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는 다가가고 싶은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물질이 좀 있고 저희는 물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좀 주면서 다가가고 싶은데 저는 거부하거든요. 저 사람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러고 갈 때 또 다른 방법으로 가면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다가가는 그런 물질로 다가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갖춰지고 싶은 또 이런 것들은 내가 갖춰지는데 무슨 재료를 가져가야 갖춰지나 이런 걸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한테 갖춰지는 방법은 물질 들고 가면 제일 빨라요. 근데 이거는 갖춰지는 데까지입니다. 그 뒤에 행함은 이제 본 게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사람한테 도움되고 안 되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돈 들고 가면 빨리 갖춰지죠. 갖췄고 나서 뭐 하려고 갖춰졌는데 이렇게 물으면 갖춰지시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물질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갖춰지기는 해요. 그게 갖췄게 해놔놓고 물질로 다가가놔 놓고 계속 이제 뭐 여기서 뭐가 어정거리고 있으면 나중에 물질 도움 내가 물질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린단 말이죠. 시간이 오래되면. 지가 또 도와준 것처럼 그러고 계속 버티니까 그러니까 뒤통수 때리는 겁니다. 그래 떠나지. 떠나야지 내가 기가 안 죽지. 지 앞에서 지는 물질 도와주는 걸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위를 좀 하고 있고 나는 밑에 있으니까 이게 떠나야 내가 남한테 할게를 필까 인가 봐.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정사게 만들어서 쫓아낸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런 원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질로 돕고 나서 그 다음에 물질이 없을 때 계속 주매 있던지 그러면 안 멀어지죠. 계속 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내 뒤통수 쳐요. 왜? 나를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 생각을 이해는 못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같이 공유해서 쓸 수는 있어도 도왔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거죠. 내한테 돈이 있다고 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같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내한테 돈이 있으면 내가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쓰면서 갖춰지고 나서 거기에서 진정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했는가? 응? 서로가 같이 갖춰온 데서 상생은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도움 좀 하십시오. 내가 도움 받으십시오. 그러면 갖춰져요. 갖춰지는 게 두 방법이 있는데 내가 물질을 들고 간다든지 내가 가르칠 게 있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갖춰지는 방법은 같습니다. 인간이 내한테 무언가를 배우려고 들어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무언가가 저 사람이 특기가 있단 말이죠. 내가 보니까 물질은 없고 뭐 경제는 그렇고 한데 무언가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물으러 가는데 밀어내지는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갖춰오지면 굉장히 이게 친밀
활성이 좋아지죠. 그렇게 해서 이래 들어가서 뭔가 내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조금 공가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정확해지는 겁니다. 내가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가르침을 내가 받은 건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건 물질이 가는 건 이거는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물을 하나 사가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이루어지죠. 요건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못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갖춰지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거를 면밀히 알고 이래 살피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바르게 이렇게 다가갔을 때는 이거는 깨지지 않는다. 뒤통수도 안 치고. 잘못 운용했을 때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한 대에 딱 맞는 거라 이거 잘못했다라는 소리입니다.